안녕하세요. 백현범 프로입니다. 오늘 레슨은 드라이버예요. 참 애증의 드라이버죠. 얘만 잘 돼도 최소 5타에서 10타를 줄일 수 있는데, 자 그래서 오늘은 드라이버를 잘 치는 방법이 아닌 치명적인 실수 4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실수만 줄이셔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치명적인 실수 첫 번째는 공으로 이렇게 덤비면서 치는 스윙입니다. 자 이제 공으로 다가가면 안 좋아지는 부분은 팔을 피면서 공을 칠 수가 없습니다. 끌어당기면서 공을 쳐야 돼요. 그러다 보면 치키닝도 나오고요. 클럽 헤드를 잘 뿌릴 수가 없습니다. 양팔이 프로님들처럼 쫙 펴지면서 이 헤드를 던지려면 이제 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.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가상의 막대기가 왼쪽 귀 밑으로 쭉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백스윙이 쭉 왔어요. 여기서 얼마든지 가도 돼요. 왼쪽으로 체중이 이동이 되면서 가도 되지만 이 왼쪽 귀 아까 그 가상의 막대기 있죠? 이 막대기까지 이기면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. 잘 보시면 딱 이 정도가 지금 가상의 막대기가 있었을 거고요. 여기서는 이 오른팔이랑 오른손목이 아직은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. 이제 이 상태에서 팔로우스루까지 뿌려주는 이미지를 그려놔야 됩니다. 진행방향 쪽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쭉 와도 돼요. 다만 막대기, 가상의 막대기를 이기면서 가지 말고 막대기에 닿고 회전. 그러면 오른팔이랑 오른쪽 팔꿈치가 접혀져 있는데 여기서 팔꿈치랑 손목만 탁 풀어보는 거예요. 가상의 막대기를 그려놓고 오른 팔꿈치랑 오른 손목을 최대한 유지하세요. 어떻게 보면 이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이 돼 있을 때까지는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. 이 상태에서 공 쪽으로 팔꿈치랑 손목을 풀어주는 겁니다. 이렇게 체중이 왼쪽으로 가면서 회전, 그리고 막대기를 이기면서까지 가지 않는다. 팔꿈치랑 손목이 풀어주는 이 시간도 기억을 할 겸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. 충분히 연습을 하고 진행 방향 쪽으로 공격적으로 가도 돼요. 다만 상체는 뒤에 있어야 방금처럼 오른팔을 쭉 피면서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. 드라이버 스윙을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 두 번째는 과도한 백스윙이에요. 과도한 백스윙을 좀 잡고 올바른 백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. 첫 번째는 백스윙 탑에서도 편안하게 공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. 어드레스 때 편안하게 보고 있는 공을 탑에서도 편안하게 바라보면서 공을 칠 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내가 백스윙 때 공을 편안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아마 과하게 백스윙을 안 가면서 이 오른쪽 발도 떨어지던 게 편안하게 발바닥이 바닥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. 두 번째는 배꼽과 그립 끝을 잡아놓고 백스윙을 해보는 거예요. 이 삼각형을 쭉 유지하면서 그립 끝이 떨어지는 이 타이밍에 올라가는 거예요. 지금 백스윙 크기가 어때요? 헤드는 적게 올라갔고 제 어깨턴은 충분히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지금 제가 이렇게 백스윙을 한 번에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끝이거든요. 여기서 더 가는 거는 사실 무리예요.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편하게 공을 바라보는 게 1번. 그리고 그 아크를 정해줄 수 있는 연습은 이렇게 배꼽에 클럽 끝을 두고 움직여보는 거예요. 이 머리 중심은 당연히 흔들리면 좋진 않아요. 머리 중심을 잡고 1번,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코킹이 되면서 2번, 그 다음 스윙을 해보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공을 칠 때는 처음부터 강하게 치시면 안 돼요. 구분 동작으로 했던 느낌을 충분히 주면서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공이 컨택 능력만 키워보는 겁니다. 이러면 안 돼요. 과도한 백스윙을 피해야 된다는 거. 드라이버 스윙을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 세 번째는 클럽 헤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. 이 클럽 헤드를 잊어버린다는 뜻이 뭐냐면 몸과 클럽 헤드의 이 싱크가
따다닥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하체의 움직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이 클럽 헤드가 너무 뒤따라와서 열려 맞습니다. 그래서 이 클럽 헤드를 어느 정도 우리 몸과 함께 싱크를 맞추려면 이제 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백을 하나 세워두시고 천천히 싱크를 맞추는 연습을 할 거예요. 백스윙 탑에서 한 번에 해야 돼요. 하나, 둘, 내려올 때 헤드 페이스 스퀘어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.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왼쪽 골반이 살짝은 오픈이 돼 있어야 돼요. 둘, 셋. 지금까지는 스냅이 없었어요. 이제 어느 정도 싱크가 맞는다면 조금 더 빠르게 네, 물론 이 연습이 처음에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. 천천히 하면서 싱크를 맞춰 봐야 되고요. 자,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. 이게 샤프트가 먼저 백을 맞거나 혹은 손이 많이 선행이 될 겁니다. 몸도 많이 열려 있을 거고요.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보니까 자, 여기서 이렇게 보이시죠? 그래도 몸은 열려 있어요. 근데 왼팔이 쫙 펴지면서 클럽 헤드가 스퀘어가 되어 있죠. 어느 정도 탑에서 몸을 쓰는 건 좋지만 헤드가 오는 이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공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이렇게 왼쪽 눈으로 끝까지 공을 바라보세요. 하면서 이렇게 시선이 오른쪽을 보지 마시고 자, 스퀘어가 돼 있다. 골반이 살짝 오픈돼 있다. 가볍게 또 툭 쳐보는 겁니다. 지금 보면 한 뭐 187m에다가 갔지만 뭐 한 100m만 가도 괜찮아요. 이 공이 지금처럼 똑바로 가는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. 내가 몸을 쓰는 이유는 이 스피드를 더 빠르게 내기 위해서 쓰는 건데 방향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스톱을 꼭 하시고 이 헤드와 내 몸의 싱크가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게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하나, 둘, 셋. 아, 스퀘어가 됐고 조금 더 강하게 쳐보는 거예요. 자, 이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살짝 분리 동작을 넣어주는 겁니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냅이 들어오면서 이 클럽 헤드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라져요. 정말 가볍게 쳐도 멀리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. 그런 경험을 한 번씩 느끼게 될 거예요. 상체 힘이 툭 빠졌는데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네? 어? 정타에 맞으니까 거리가 나네?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. 드라이버 스윙을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 네 번째는 리듬을 깨는 스윙입니다. 지금 공이 굉장히 잘 맞았어요. 뭐 나름 거리도 나가고 똑바로 갔지만 뭔가 엇박자이지 않았어요? 탑에서 급하면서 엇박자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헤드 무게를 느끼질 못했어요. 손으로 꾹 잡고 있다가 탁 당겨 쳤습니다. 이 좋은 리듬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공 위로 헤드를 들어주세요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스윙을 늘려가는 거예요. 자, 헤드 무게가 지금 어깨 밑으로 전부 다 느껴지고 있고요. 발바닥에서 중심이 이렇게 상체 쪽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서 공을 쳐보는 거예요. 천천히 느껴보는 거예요. 헤드 무게를. 발바닥에서 중심이 올라오지 않게 방향 이런 거 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지금은 아, 이게 탑에서 여유가 생기는 이미지도 이런 거구나 한번 느껴보시고
그리고 피니시까지 넘어가는데 큰 무리 없이 넘어가고 있구나, 이런 부분도 느껴보면서 이 리듬을 채워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올바른 리듬을 잡는 연습은 정말 공 앞에서는 힘들지만 내가 그동안 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풀이할 수 있는 시간을 몸에 줘야 돼요. 자, 이렇게 리듬 찾는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, 아, 탑에서 여유가 생각보다 많았구나, 혹은 많아져야 되겠구나, 이 생각이 딱 들어와야 돼요. 그래야 이 헤드 무게도 느끼고 또 그 어려운 지면 발력 있죠, 그런 부분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. 내가 하체를 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, 탑에서 여유를 찾고 가볍게 스윙을 한다. 자, 오늘 다뤄드린 네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고 제가 오늘 제시한 내용을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여러분들 드라이버 스윙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꾸준히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.